네, 라스트 성공전략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2030선 회복을 했는데요. 장중에 2040도 회복을 했던 걸 감안하면 약간은 좀 아쉬운 결과다라는 생각도 들지만요. 495선도 회복하지 못한 코스닥의 경우를 본다면 그래도 코스피의 반등은 다행이다 싶습니다. 코스피는 2033포인트로 종가가 형성이 되면서 나흘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매도에 외국인들의 매도까지 이어지면서 반등에 실패한 반면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에 대화해서 어제 이은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세, 윈도 드레싱 효과가 그대로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아, 그리고 건설주의 날이기도 했는데요. 시황센터로 가서 자세한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2월 28일 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장의 낙폭을 만회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을 앞두고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이었는데요. 코스피 마감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1포인트 오르면서 2033포인트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 또한 2028포인트에서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오전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빠르게 늘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040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그 상승폭을 유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는 유지됐지만 개인 쪽에서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면서 지수의 움직임을 보합권으로 제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해줬습니다. 2,300억 원 정도 매수이 나타났고요. 기관이 6거래일 만에 돌아오면서 2,800억 원 정도 매수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부터 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는 개인 쪽에서는 그 매도 물량이 강하게 늘어났습니다. 오늘장에서는 4,900억 원 정도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닷새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7포인트 하락하면서 494포인트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497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을 키우지 못하고 이후 하향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기관 쪽에서 매도하면서 12시간 지나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는 모습이었습니다. 심리선인 201선을 어제부터 하회한 상태고요. 오늘장에서는 모든 주요 이평선을 하회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쪽에서만 매수했습니다. 개인 쪽에서 70억 원 정도 매수했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장 관망하는 가운데 2억 원 정도만 사주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12월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합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 5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연일 하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1원 40전 내리면서 1147원 60전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140원대 후반에서 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연말을 앞두고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하락 압력이 됐습니다.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도 꾸준하게 출회되는 가운데 오늘장에서는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1147원대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4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1.7% 오르면서 93만 8천 원대까지 올라서서 마감했고요. 포스코도 3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마찬가지로 외국계 창구 통한 매수 주문이 나오면서 강보합권 3거래일 만에 반등했고요.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상승했습니다. LG화학은 다시 시총 6위까지 진입한 모습입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1%대로 하락했습니다. 조정받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생명이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0.4% 올랐습니다. 기아차가 약보합 조정으로 마감이 됐고요. SK에너지는 1.7%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 하락했고요. 반면에 서울반도체와 포스코 ICT 등 LED 관련주들은 강한 모습입니다. 1%대로 상승했고요. CJ오쇼핑 마찬가지로 1.7% 어제의 상승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외국계 창구 통한 매도 주문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2.7% 하락했습니다.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주 강세의 네오이즈 게임즈가 1.5% 올랐습니다. 포스코 캠텍이 3%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의 주인공은 건설주였는데요. 어제였죠. 국토해양부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호재가 됐습니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GS건설이 9%대로 강하게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강보합권에서 5%대로 오르면서 건설주가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IT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반등의 기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 상승폭을 좀 더 키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유지됐고요. 오늘장에서는 기관도 매수에 가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1.7% 올랐고요. 하이닉스가 3.6% 강하게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강보합권에서 2%대로 올랐는데요. LG 이노텍은 장중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상에 보이지 않지만 LG전자는 장중에 0.4% 하락으로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다가 약보합으로 마감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현대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 MOU 해지 소식에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개별적인 호재도 있었습니다. 현대상선은 유상증자 처리 소식에 5거래일 만에 반등했고요. 현대엘리베이터는 외국계 업체인 쉰들러의 지분 확대 소식에 지분 경쟁 소식에 어제부터 상한가로 올랐습니다. 현대상선이 2.2% 올랐고요. 현대엘리베이터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면서 현대상선부터 현대증권까지 현대그룹주들이 강세였고요. 반면에 현대건설을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약보합 조정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이어서 배당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연말 배당주를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오늘 배당주들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외환은행은 장중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약보합권에서 마감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강보합에서 1%대로 오르면서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주까지 챙겨보겠습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사용량 증가 기대감이 반영됐고요. 그리고 신규 게임 출시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오늘장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NC소프트가 1.7%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1%대에서 4%대로 오르면서 게임주가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상승은 기관이 이끌었다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장 기관은 코스피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매수하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업종 분류는 IT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전문가는 오늘장 어떻게 봤는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고요. 특징을 추려봄과 동시에 내일장 미리 대비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로 가서 장혁진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관이 이달 들어서 가장 많이 사줬던 날이 아닌가 싶고요. 프로그램도 무려 5천억 이상이나 매수 우위를 기록했네요. 예, 일단은 수급 동향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심으로 연말 랠리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큰 폭으로 매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된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차익에서 종가상으로 봤을 때 4,208억이 들어왔고요. 비차익에서 한 977억 정도에서 지금 프로그램에서 5,186억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배당락을 앞두고 아무래도 이제 배당 투자를 마지막으로 노린 그런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을 앞두고 지금 이제 장을 마감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윈도 드레싱을 노린 기관의 마지막 그런 좀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제 시장에서 중국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과도하게 눌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확산되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지만 또 코스닥 같은 종목들은 보시면은 오늘 같은 날도 또 소폭이 좀 마이너스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거의 한 달 가까이 기관에서 코스닥은 계속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대형주들과 중소형주들의 그런 좀 갭이 여전히 좀 축소되지 않는 모습들이었고 코스닥에서 상한가 종목이 여러 개나 나왔지만 또 하한가 종목이 14개 종목이나 나올 정도로 투자 심리가 여전히 좀 양극화가 벌어져 있다는 부분들을 또 확인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해외 쪽으로 다시 눈을 좀 돌려보죠.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는 중국 긴축 안 좋은 악재 안고 출발했기 때문에 뉴욕이 얼마나 빠지나 하고 지켜봤었는데 결국 다우만 빠지고 무엇보다 유가가 50센트 정도밖에 빠지지 않아서 중국 긴축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언급하셨듯이 오늘 지금 중국장 분위기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더 빠지는 아주 더 악화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오늘 뉴욕은 얼마나 더 중국권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표도 많이 나올 거라면서요. 예, 일단은 지금 미국 경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소비 지표가 개선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장세인데 중국과는 좀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 디커플링을 많이 보이고 거의 미국 중심으로만 좀 강세를 선진국에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최근에 변동성 지수가 빅스 지수라고 하는 그 변동성 지수가 최근에 계속 신저점을 깨면서 그 좀 우려감이 많이 낮아졌었는데 이제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이렇게 미국만 강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이 어느 정도 좀 나오면서 어제 변동성 지수가 한 7%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이렇게 좀 버텨줬는데 지금 상해 지수가 만약에 오후장 마감할 때 그래도 보합권으로 뭐 지금 뭐 아직 마이너스 1% 안쪽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만 전일 같은 그런 좀 장대 음봉을 맞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에서도 조금씩은 미국도 결국은 중국의 경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예상된 긴축이긴 하지만 중국의 주가 흐름이나 뭐 경기 선행지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한 중국의 3, 4개월 정도 후행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초 정도가 되면 내년 6월까지 미국의 국채 매입이 이제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한 3, 4월 정도가 되면은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또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시기가 되는 가운데서 국채 매입 종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은 이미 출구 전략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주가 흐름들이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나 적어도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여타 이머징 증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유가가 가장 이제 좀 민감한 이슈인데 결국 달러 약세에서 파생된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곡물 가격의 최고가 갱신 이런 흐름들이 결국 지금 이제 물가를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최근에 폭설 내린 영향도 국내적으로 있겠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좀 기상 이후 그 이상징후 현상으로 인해서 좀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연초부터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국도 아마 이번에 급하게 인상을 했지만 내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리도 한 75bp 정도 그리고 지준율도 한 150bp 정도는 더 인상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도 보시면은 최근에 스페인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스페인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다가 지금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유럽의 리스크도 여전히 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쪽은 미국이 좀 강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좀 녹록지 않은 흐름들이 유럽과 중국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미국 달러 약세가 신흥국의 인플레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당장 유가도 뛰고 있고 우리도 당장 내년에 물가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중국도 긴축의 속도를 더 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상품 쪽, 이쪽을 좀 내년도 초반까지 관심권을 두면서 인플레, 자산 인플레 이쪽에 좀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당장 내일 전략뿐만 아니라 조금 길게 내년 초까지 담을 수 있는 유효한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관이 업종 순환매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전기전자를 기관에서 1950억을 샀습니다. 건설을 450억 샀고요. 철강을 300억 샀는데 기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업종별로 좀 집중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무슨 논리가 있어서 산다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있고 호재가 하나 발생하면은 집중적으로 특히 최근에 자문사를 중심으로 한 그런 기관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기관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업종 순환매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었던 내수주들 최근에 이제 유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유가가 결국 90불 이상으로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출주들한테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유가가 90불 돌파하고 나서부터 자동차랑 IT 쪽이 수급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또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 내수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온 부분들도 역시 유가와 이렇게 완전히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었었던 최근에 기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소외되었었던 제약주까지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좀씩 사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건 내수주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연초에는 일단
배당락 이후부터는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둔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의 추세가 연초에는 조금 약화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품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특히 정유주들이 내년에도 실적이 상당히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를 중심으로 한 그런 상품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해야 될 것 같고 경기 회복 기대 심리가 지속되고 현재까지 한국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기전자나 건설이나 화학 같은 그런 좀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올라올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관이 사는 것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섹터들까지 한번 공통분모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분석은요,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에 있는 장혁진 연구원께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개인과 기업, 정부가 소유한 국가 자산이 7천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국가 자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 자산은 7,385조 원으로 2008년 말보다 5.6% 증가했고 10년 전인 1999년 말 3,223조 원의 2.3배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자산 형태별로 보면 토지와 유형 고정 자산이 90%를 차지했고 부동산 자산은 모두 5,162조 원으로 국가 자산 전체 70%를 차지했습니다. 소유 주체별로는 개인이 4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비금융법인 36%, 정부 18.5%, 금융법인 1.5% 순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43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서울역 광장에서 인천공항철도 전구간 개통식을 열고 내일부터 서울역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인천공항에 이르는 인천공항철도 58km 구간이 완전히 개통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철도는 총 사업비 4조 2184억 원이 투입된 국내 최대 민자 SOC 사업으로 2001년 첫 삽을 튼 지 10년 만에 전구간 개통을 맞았습니다. 이번 전구간 개통으로 43분이면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고 영종도 등 인천 서북부 지역과 서울 도심 간의 이동 시간도 40에서 50분대로 단축됩니다. 서울역과 인천공항역 구간의 운임은 3,700원입니다. 보험사들의 보험료 카드 결제 거부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 가입자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대한생명에 이어 ING생명도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료를 카드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중소형 생보사들도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사들은 여신전문 금융업법상 은행 예적금이 카드 결제 금지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카드 결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교보, 대한 등 빅3 생보사 가운데 삼성생명만이 삼성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충청권에서도 확인되면서 한 달 전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5개 시도로 확산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 충주시의 한우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번 구제역은 경북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를 거쳐 충북까지 확산돼 충남 등 인근으로 번진 뒤 전국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이번 구제역은 방역당국이 아직까지 원인과 전파 경로를 규명하지 못한 상태여서 차단에 실패할 경우 지금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28일에 보내드린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치겠습니다.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내일은 그 유명한 배당락이 있는 날입니다. 내일 시초가에 좀 눈여겨볼만 했었던 대형주들 빠지면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 ACTS 켜두셔야겠네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